안녕하세요. 유인의 리액션 원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 달만? 거의 한 달만. 거의 한 달만이고 네네. 또 지금 또 자리에 없는 또 우리 조현출 굉장히 바빠서 한 달 동안 이제 인사를 못 드렸지. 맞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 사실 겨울 봄 사이에 신곡들이나 많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플러스로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가 사실 엄청 많았어. 맞아요.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그 새로운 컨텐츠들도 개발을 하고 있었던 또 그 상황에서 이제 컨텐츠들 또 올렸잖아. 아무래도 이게 또 우리 채널이랑 또 성향이 좀 너무 좀 다를 수 있어서 좀 분리를 했지.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유 있는 영상 말고 일단 가칭으로 이유 있는 극장이라는 채널에서 재미있는 컨텐츠, 공감 컨텐츠들 이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 리액션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또 극장 채널도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 오랜만에 만나뵙으니까 오늘 또 바로 볼 컨텐츠 뭐야? 나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 이거는. 이게 지금 멜론 1이죠? 1이야. 그리고 만나기 어려운 두 분이 또 만났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아티스트 쿠키 원탑 박재범과 아이유의 가나다라. 가나다라. 네. 가나다라라는 곡은 나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중간중간 짤들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둘이 너무 잘생기고 이쁘게 나왔어. 맞아요. 그 내가 그 영상을 꼭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한번 봐볼게요. 가나다라 끼리 게레. 무슨 그런 컨셉 분이니까. 야, 살짝 이쁘다. 컨셉 좋네. 진짜 한 거죠. 메이킹으로 시작을 하네. 아, 이유. 이남친 연락 해보고 진짜 이쁘다. 지금 아이유님 일정이 꽉 차 있으시다고 해서 확인은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장 못 받았어. 이게 약간 아니 내가 한번 연락해볼까? 저희 섭외하는 느낌이랑 비슷하네. 그럼 진짜 해주시면 너무 좋죠. 급은 다르지. 아, 급은 친하니까 내가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유님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근데 뮤직비디오에 좀 독특하다. 그니까요. 알았어. 연기에도 잘하셨네. 연기네. 친해. 아, 진짜로 친해. 아, 이거 너무 각 잡힌 각도지? 그렇죠. 이거는 각이 잡혀있다라는 거는 이제 너무 메이킹은 아니다. 연출이 그렇죠. 들어왔다. SNS에서 다져진. 다져진 연기력을. 연기력을. 이지은. 아는 아이씨네. 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가시는 거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가나다라. 사랑 노래만으로 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아, 나는 이런 멜로디 라인이 좋긴 하더라고. 박재범이 잘하는 느낌이죠. 좀 쉬운 멜로디면서도 또 그루브가 있고. 네. 근데 컨셉 너무 재밌다. 지금 결국에는 이게 나는 처음에만 약간 비하인드 보여주고 쭉 뮤비가 나올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자체가 비하인드 같은 느낌을 담은 샷이야. 그쵸 그쵸. 계속 현장 샷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유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타이밍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세트가 너무 예쁘다. 춤을 또 잘 추시니까. 세트장이 좀 독특하네요. 근데 저거 빛도 뒤에서 라이트를 준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이 세트가 컬러가 좀 바뀔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 같기는 해. 위에 라이트도 그렇고. 아우 귀엽게 잘 썼네. 아우 좋아 좋아. 지금 아이유가 오는 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다. 아이유님 오셨습니다. 아, 컨셉 재밌다. 아, 사주 안 쓰죠. 지금 그때 대표님이 직접 말씀 나가셨다고. 아니 나한테 전화 오려고 하는데. 뒤에 아이유님 파트가 엄청 긴데. 그러면 뭐 일단 사람 많으니까 아이디어 내서 해결하고
뭐 오르긴 하지 뭐. 하면 돼요. 네. 일단 해보죠. 네. 일단 네. 오케이. 연기 잘하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연기라고 해야 되냐 이게? 이게 SNL 연기 아닐까? 어 그지. 어 재밌어. 말 더듬는 것도. 갑시다. 어 나왔다. 아. 와 어 마네킹. 아 이런 느낌으로 했구나. 어 저렇게 조명을 썼다. 아, 조명을 만든 어떻게든 채우려는 그림이네. 네. 아 이 컨셉 때문에 뒤를 되게 화려하게 막 움직이는 이런. 어, 어 아유 언제 나오지? 삭제? 어. 아, 세상에. 깨알로 울어. 세상에 울어. 와. 오. 나 이거 인스타에서 이거 보고 오. 미쳤더라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조합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난리가 났죠. 아 나도 저기 스텝을 입고 싶다. 아 근데 나는 이걸 인스타에서 왜 되게 각인을 박아서 봤냐면 아이유님의 저 헤어스타일? 복장? 이 느낌 있지. 네. 뭔가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도 립싱크를 되게 뭔가 정적이면서 살짝 되게 느낌 있게 부르거든. 맞아 약간 봄바람처럼 부르고. 어 되게 뭔가 어, 표현하기 어려워. 깃털같이 불러. 근데 그 느낌이 몽환적인데 예쁘고 하여튼 되게 유니크한 샷이야. 아이유 샷 자체가 다. 박재범 님 안 보이기 시작했어. 아이유 나오고 아 뒤가 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안 나오나? 아 나오지 않네. 아 역시 아이유 너무 예쁘다. 이거 보니까 살짝 그것도 생각이 났다. 그 최근에 나왔었던 하정우님이 나왔던 게임 광고가 있거든.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촬영 현장에서 이제 하정우라는 분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만들잖아. 아까 아이유님이 안아가지고 중간에 나왔던 그 샷이 순간 그게 좀 떠올리긴 했어. 그런 부분들이 뭐 오마주가 된 걸 수도 있고.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어, 거기서는 어. 하정우 배우님을 넣을 부분이 없어서 2D, 3D만 네, 만들고 만드는 어.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도 네. 그런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오네. 근데 이거는 진짜 감독의 결단 너무 멋있다. 내였으면은 앞에 아이유 파트 무조건 아이유 시켰을 것 같아. 그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 나온다고 해서 출연료가 달라지진 않았을 텐데. 뭐 물론 출연료를 안 받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아, 뭐 여러 조건은 있겠지만 아, 아이유가 출연을 해준다고 최대한 그 샷들을 어떻게든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맨 마지막에 간지를 위해서 앞에를 다 그렇죠. 떡밥을 잡았잖아. 아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유가 딱 등장했을 때 오는 그 임팩트가 겁나 그렇죠. 컸어. 어, 반대로 박재범님이 또 잘하시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의 여심을 또 자극하는 이런 노래들. 근데 사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어, 좋아하는 네. 또 사장님이잖아. 그 전에도 이제 제 주변에 박재범 싫어 한다는 사람 본 적 거의 없던 것 같아. 매력이 좀 넘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소주 사업도 시작하셨고 한잔하고 싶네. 자 그래서 네. 여튼 오늘 정말 보고 싶었었던 박재범 아이유님의 가나다 뮤직비디오를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좋은 뮤직비디오들 댓글을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채널 구독 플러스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채널 이유 있는 극장 채널도 한 번씩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서 저희 편집자가 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연기를 또 할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